뉴스타파는 파나마의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법인들을 발견했습니다. 포스코가 500억을 주고 인수한 이 기업들이 자산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모 회사격인 산토스 CMI와 그 계열사들도 인수했는데 당시 매출이 2천억이나 되는 우량 기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해보니 2천억이 아니라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포스코가 인수한 뒤에는 바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부실 회사를 인수하는 데 든 시간이 불과 2개월. 이처럼 실패한 인수가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한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 분석을 통해 2011년 2월 포스코가 인수한 해외 기업 두 곳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류상 영국 등록법인인 EPC 에쿼티스와 산토스 CMI 컨스트럭션 트레이딩입니다. 둘 다 에콰도르 기업인 산토스 CMI의 관계 회사로 영국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엔 자산이나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고 돼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산토스 CMI 에콰도르 법인과 이두 페이퍼 컴퍼니를 비롯한 관계회사를 인수하면서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격인 산토스 CMI가 연간 2천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에콰도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포스코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산토스 CMI가 에콰도르 금융당국에 신고한 경영보고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포스코가 이 기업을 인수하기 전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신고서류입니다. 산토스 CMI 대표의 서명이 들어있습니다. 2009년 매출액이 3,300여만 달러, 우리 돈 360억 원. 2010년엔 4,040만 달러로 기재돼 있습니다. 인수 당시 포스코가 주장한 매출액 1,92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고 서류 어디에서도 이 기업이 연간 2천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수 금액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 기업 실적이 5배가량 뻥튀기 된 셈입니다. 게다가 포스코가 인수한 해인 2011년에는 손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외형 규모에서 5배 규모가 넘게 오류가 있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어떤 뭐 사기적인 부정한 수법이 분명히 이제 뭐 인수 과정에도 게재가 됐다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1년 포스코 인수 당시 산토스 CMI는 부실 공사 문제로 에콰도르 국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산토스가 한 정유 공장의 보수 공사를 60만 달러에 맡았으나 부실 공사로 시설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기사입니다. 발주처 측은 가동을 중단했고 정제 공장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며 항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포스코가 산토스 인수를 결정하기 불과 3개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억 원가량을 투자한 대형 인수 합병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도 의문을 남깁니다. 포스코의 산토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산토스 측 법률 대리인은 모색 폰세카였습니다.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이메일입니다. 산토스 측이 처음 지분 매각 업무를 의뢰한 시점은 2010년 12월, 그리고 2011년 1월 모든 인수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뭔가에 쫓기듯 급하게 추진된 겁니다. 포스코는 실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부실 공사로 문제가 되고 있던 기업을 왜 이렇게 급히 인수하려 했던 걸까?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를 책임진 사람은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중남미 국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명박 정부 내내 이 의원은 여러 차례 중남미를 방문하며 자원외교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의 자원외교에는 언제나 포스코가 들러리를 섰습니다. 볼리비아 리튬 개발 사업 실패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산토스 CMI 인수 6개월 전인 2010년 6월, 이상득 의원은 자원외교 특사 자격으로 에콰도르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중남미 국가와는 달리 자원외교 외에 방문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에콰도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의원의 자서전 자원을 경영하라에서도 이런 내용이 확인됩니다. 2010년 6월 14일 페루를 떠나 에콰도르에 도착했다. 방문 목적은 자원의 직접적인 확보보다 에너지 생산 시설에의 우리 기업 참여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지지 성명을 끌어내는 데 더욱 큰 비중을 뒀다. 당시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대표적 사회주의 국가였고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도 반미주의자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자서전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반미 노선을 걷는 좌파 성향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주면 국제사회의 동조를 끌어내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를 위해 에콰도르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파엘 대통령이 지지자와 정부 관료의 반대를 이유로 머뭇거리자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에콰도르 대통령은 결국 이상득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DCF 자금 지원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요청하자 그는 한참을 생각한 뒤 물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한의 핵보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순방에 앞서 지난 8일 라파엘 꼬레아 델가도 에콰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북한 도발 행위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포스코는 에콰도르 기업 산토스 CMI의 인수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인수합병 이후 에콰도르 최대 일간지 엘코메르 시오는 이 인수합병이 에콰도르 대통령의 한국 방문 결과라고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산토스 인수합병이 포스코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포스코의 산토스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뒤인 2011년 8월 이상득 의원은 특사 자격으로 에콰도르를 다시 방문해 라파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전 방문 때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라파엘 대통령이 특사 일행의 신청곡을 불러 큰 박수를 받는 등 화기애애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인수한 에콰도르 기업 산토스는 2년도 안 돼 대규모 손실을 냈고 일부 계열사는 자산 감액을 거쳐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포스코의 에콰도르 기업 인수의 배경엔 이상득 의원의 자원외교 활동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포스코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인수한 게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만신창이가 된 포스코.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조세도 피처 자료가 포스코 몰락 과정에 감춰진 진실을 하나둘씩 들춰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